액션만 볼만했다라는 쓰라린 평가와 더불어 로튼토마토에서 팝콘 지수 56점을 찍어버린 넷플릭스 영화 황야. 황야에서 마동석의 액션보다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한국영화판에서 보기 드문 여배우 안지혜의 합이 잘 짜여진 절도 있는 액션이었다. 무술감독 출신 허명행 감독의 차기 연출작인 범죄도시 4에는 범죄도시에서 유일하게 여경이 출연하는데, 이번에 사이버수사대 한지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빈은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살이며 2008년 SS501 뮤직비디오로 데뷔하여 올해 16년차로 제법 연차가 쌓인 배우였다. 기계체조 선출답게 황해에서 화려한 액션을 소화했던 안지혜의 후속타로 범죄도시 4에서도 홍일점인 이주빈의 액션을 기대해보고 싶은데, 이주빈도 특기가 발레라서 몸을 쓰는 액션을 잘 소화할 것 같고, 무엇보다 배우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장르로 액션을 꼽았다. 액션감독 출신인지라 허명행 감독은 본능적으로 액션을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운동신경이 탁월한 여배우를 픽하는 듯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범죄도시 4에서 이주빈의 역할이 사이버 수사대라는 점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버 수사대 여경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이기 때문에 만약 허명행 감독이 이주빈을 사무직으로 돌려서 액션을 써먹지 않을 거라면 굳이 발레가 특기인 운동신경 좋은 여배우를 캐스팅할 이유가 없다. 163cm, 46kg, 시원시원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이주빈은 황야의 안지혜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이주빈을 사무직으로 썩힐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황야의 안지혜는 주연급이고 범죄도시 4의 이주빈은 조연급이지만, 이벤트성으로 잠깐이라도 허명행의 색깔이 묻은 이주빈의 액션을 기대해보는데, 아무래도 황야에서 연출력으로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장점인 액션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는 게 관객들한테 만족감을 안겨줄 것 같다. 이주빈은 이병헌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남사친 매니저와 썸타는 솔직 그 잡채 여배우 이소민 역할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넷플릭스 드라마 종이의 집 덕분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팬덤을 확보했는데, 김지훈과의 지리는 배드신 때문이라는 썰이 TMI로 이주빈은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레인보우 연습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가수의 소질이 없고 당시 나이가 걸그룹하기에는 조금 많은 편이라는 이유로 소속사였던 DSP 미디어를 떠나게 됐다.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빈궁이 넘치는 재벌집 며느리 역할로 열연 중이며, 3월 24일 드라마 6회 기준 시청률 15%를 뚫어버렸고, 범죄도시 4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하여 물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